자, 자 이번 주제 꼰대들의 연애. 연애요? 아, 연애. 두 분 연애 중이신가요 지금? 아니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어머. 우리 팬 여러분과 함께. 아! 대박이다. 네.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연애 중입니다. 오. 네, 저는 연애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아니요. No. 아니요? 여기 안 되시는 분. 네, 안 돼, 못하는 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가요? 길진 않죠, 헤어진 지. 네, 길진 않죠, 맞아요. 누나, 남친 있어요? Fall in love, 저 없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세요? 그 모쏠이세요, 혹시? 나 모쏠 아니에요! 모쏠? 모쏠! 모쏠 단어 안 해요, 근데? 요즘 쓰나? 요즘 쓰죠. 아, 그래요? 아직까지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아, 지난주 신조 그거 후유증이. 신조. 어, 후유증이.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자신의 마지막 연애는 언젠지. 마지막 연애요? 너무 옛날인 것 같은데.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한국에 유학생이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어, 네 쿨한 친구라서 아, 외국인 친구들 쿨하더라고요. 오. 네,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거기서. 잊으셨나요? 잊었습니다. 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이요? 얼마 안 됐네.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 반? 어, 비교적 최근이시네요. 네. 작년. 아,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제가 아~ 그 차인 날이 제가 작년에 20살이었잖아요. 울지 말고 얘기해요. 울지 말고 얘기해요. 진정. 작년에 그 날이 딱 기억나는 이유가 뭐냐면 성년의 날이었어. 어, 성년의 날 선물로 제가 이별을 받게 되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딱 그 날에 헤어져서 아, 저한테 참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죠. 되게 좋아한다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네, 20대들의 연애 궁금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네. 어, 생각하는 썸과 연애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렵다. 흥미로운 어, 뭐. 질문이네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리까지도 네. 흥미롭다고. 와. 약간 썸 같은 경우에는 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면 연애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게 없고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따라오는 게 썸과 연애의 차이점이 아닌가. 일단 썸은 삼기는 거고 네, 이제 사귀는 건 사귀는 거죠. 썸은 더 애틋한 시기지 않을까요? 오, 시기인 것 같은데. 좋다, 좋다. 네, 연애는 조금 편해지는 편해지는 시간. 아, 저는 그 뭔가 책임감? 약속을 했고 안 했고 그런 약간 관계의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연애를 네네네. 하면은.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조금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썸 때는 그럼 책임감이 없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지요. 네, 네 그쵸. 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감성 나왔다, 감성. 약간 썸은 네. 좀 내 걸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내 걸 그냥 줄 수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 3과 4의 차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농담이고 썸과는 다르게 연애는 이제 뭐라? 너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뭐라고, 뭐라도 될 수 있는 사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주 썸 박사시네요. 썸을 아, 네, 많이 아, 박사면 뭐예요? 네, 네. 이론은 빠삭하다고요, 지금. 아, 저는 썸은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썸이고 사랑은 말하지 않고 가는 게, 보러 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왜요? 괜찮지 않았어요? 원래 이런 성격이세요? 아니, 저 책에서 봤습니다. 명품 문고에서. 시집에서 봤어요, 네. 글로 배우면 이렇게 되는데. 네, 아, 세상에. 네. 아, 근데 썸 타는 게 약간 막 어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지?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돼버렸는데 친구들이 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멘트. 우리 무슨 사이야? 아, 네. 근데 저는 되게 그 멘트가 싫었거든요. 왜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이러면 우리 끝이잖아요. 난 더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사귈 의무는 없잖아요. 아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떤 사이냐고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아 그냥 말을 못하고 그냥 웃고 넘긴 것 같아요. 아 되게 별론데요? 저는 좀 너무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 여성분한테 다가갈 때 너무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잘 못한다거나 좀 서툴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귀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완전 제가 좋아하면 엄청 구애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 막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학창시절의 얘기입니다. 학창시절 얘기인데 저보다 연하의 여자애가 학원에서 네,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번호를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2시까지 만나는 거였으면 그 친구 12시에 전에 나왔겠죠? 근데 저는 그날 연락도 안 하고 안 나간 거예요. 아니, 너무 싫어요. 알고 보니까 제 친구가 지나가다 그 여자애를 봤는데 한 2시까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했다, 진짜. 그냥 이거 편집 안 될까요? 너무 나쁘다. 아, 연락도 안 하고는 근데 이게 진짜. 아직 가치가 형성이 안 되는 학생 때 얘기니까 네, 그렇게 뭐 아, 그래도 너무, 그 예의죠. 네, 너무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네네. 지금은 안 그러죠. 큰일 나죠. 좀 한 번 이별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 그때 제가 그분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그분이 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울고 부르고 막 엄청 붙잡았어요. 붙잡고 난리였는데 네, 진짜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우니까 그분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데 왠지 이대로 집에 가면 안 만나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라고 막 안 만나줄 거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붙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 그분이 그분이 이제 아 이러지 말 그래 일단 집에 가자고 이러면서 이제 파킹 기어를 R 후진 기어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파킹 기어 다시 바꿔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R 기어로 바꾸고 파킹 기어로 바꾸고 R 기어로 바꾸고 파킹 기어로 바꾸고 그 상황에서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저는 그때 되게 처절했다고요. 네 궁금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웃진 않았어요? 아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정말 진짜고 슬프게 아니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분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 너무 재밌다. RP 아, 왜 하지마. 어디까지 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귀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썸과 연애는 정말 그 구분이 좀 분명한? 분명해야 된다. 네. 사귀자고 안 해도 뭐 손잡고 안고 다 해도 아 그거는 오, 어렵다. 손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손 잡고 데이트는 할 수 있잖아요 썸에. 어 오케이 손 받고 팔짱까지. 네. 팔짱은 좀 그래요? 썸인데 막 더 이상한다 그건 조금 전 반대예요. 은근히 제가 보수적입니다. 그럼 잘가 이 정도는요? 잘가 이 정도? 포옹인데? 그게 이제 면적이 이게 커요? 아니면 살짝 이 정도 이렇게? 죄송해요 질문 아니, 죄송해요. 아니, 썸은 많이 가봤자 손? 아 손잡기? 그래요? 아 저는 뽀뽀까지는 썸으로? 네. 오 외국 살다 오셨어요. 여기 약간 여기 유교예요. 아 그래서 약간 오픈 마인드여가지고. 오케이. 아 저는 좀 외국 스타일. 저는 그런 거에 별로 네 좀 개방적이고 좀 쿨한 편이어서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네, 뭐 이것도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요즘 친구들은 좀 오픈되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요즘 좀 되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요즘은 너무 사실 다들 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보다. 제가 진짜 꼰대 같은 발언 한번 하자면 꼰대 맞잖아요. 아닌데요? 아 네. 왜 발발 떠세요 막 아 네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요즘 친구들이 약간 그 막 일을 벌려놓고 책임을 지기를 싫어해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캐주얼 릴렉세이션 그렇죠.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 정말로 딥한 관계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는 단점이 그거라면 장점은 요즘 연애
캐주얼한 것은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책임감이 없으니까 확실히 뭔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도 핍박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고 그쵸, 약간 그쵸. 마음의 짐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짐이 없잖아. 그냥 털어버리면 그만. 맞아. 이제 그냥 헤어져도 오케이. 바이. 오케이 바이. 약간 이런 느낌? 주로 헤어지자세요? 아니면 반대? 근데 약간 사람마다 좀 상황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헤어지자고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대부분 제가 찾던 것 같아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약간 나쁜 놈이란 말도 들은 적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을 해서 놈이 아니라 연애를 할 줄을 몰랐었어가지고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보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지금은 안 돼. 네네. 지금은 안 돼. 큰일 나죠.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해도 돼요? 뭐? 밸런스 게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저도 이게 약간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건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단 만날 것을 저는 그래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맨.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만난 다음에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면 되죠. 진보적이야. 찢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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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끝까지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치원까지 가야 돼? 뭐가 진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몇 개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땀 질질이다. 아이고. 그 가을을 뭐라 그러죠? 풍년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풍년? 초풍낙엽인가? 죄송합니다. 왜 이래, 진짜. 주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저 물어보고 있어요. 감독님에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네, 넘어갈게요. 왜 그런 거야? 괜찮으세요? 괜찮았어요? 네.